지금부터 예비고3 국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작품은 헌안설언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규원가라고 하는 작품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같이 보면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품 제목의 의미 먼저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규라고 하는 글자는 조선시대 때 양반의 와이프 있죠. 즉 양반집 와이프를 뭐라고 하냐면 부녀자라고 설명을 해요. 또는 아녀자라고도 설명하고요. 이 원이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는 원망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규원가라고 하는 작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냐면,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독수 공방하고 있는 여성이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 규원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제나 늘 그랬듯 뒤에 나와 있는 주제, 즉 개관을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작품의 갈래는 우리가 한 번쯤은 보면은 좋을 텐데, 이 작품의 갈래를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양반집 부녀자들 사이에서 유행한 가사를 내방가사 또는 규방가사라고 설명을 해요. 내방가사, 규방가사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양반집 부녀자들 사이에서 유행한 가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데, 결국 자기 혼자 집에서 머물게 될 테니까 남편을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적이다라고 설명할 거고,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기 때문에 한탄적이다라고 하는 성격도 맞물려 돌아가겠죠. 주제 보실까요? 봉건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독수공방하는 부녀자의 한. 특징 1번.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했대. 그럼 이 작품은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표현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어떤 감정을 이입시켰냐면 밑줄 쓸쓸하고 외로운 화자의 정서. 쓸쓸하고 외로운 화자의 정서를 전달한답니다. 이어서 볼게요. 2번. 설이법, 대꾸법, 즉유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추가할까요? 어차피 또 나올 테니까. 은유법도 나와요. 은유법. 근데 은유법은요, 굳이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엄청 흔해 빠졌어요. 무슨 작품이나 은유법은 기본적으로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고사를 인용하여 시상을 전개한다라고 나오는데, 얘들아, 여기서 고사라고 하는 게 나오면 옛날 이야기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활용되던 이야기가 고사이기 때문에 고사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한자어의 사용이 많다라고 세트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고전 작품을 배우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단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 나오는 해제 볼까요? 죄송합니다. 해제 보시면 남존엽이 여필종부라고 하는 유교 사회의 봉건적 규범 속에서 당대의 여성이 겪은 한스러운 삶에 대해 토로하고 있는 규방가사이다. 근데 얘들아, 이 규원가라고 하는 가사가 규방가사라고 나와 있는데, 규원가가 왜 중요하냐면 현재 전하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현전이란 두 글자는 현재 전하는 최초의 여자가 쓴 가사가 규원가여서 우리가 규원가를 배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규방가사의 대표적인 작품이 규원가예요.
그리고 원래 문학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남자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남자만 즐기는 게 문학이었다면 이 규원가를 통해서 가사에 작가층이 여성층까지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의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트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어서 볼게요. 이 작품은 남편과의 불행한 결혼 생활로 독수공방하면서 짧은 세상을 살았던, 이어서 볼게. 짧은 세상을 살았던 작가의 실제 체험을, 와, 실제 경험한 내용이래.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가정을 돌보지 않는 불성실한 남편에 대한 원망의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원부사라고 하는 이름도 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규원가는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원망한다라고 하는 거 계속 나오죠? 더 슬픈 게 나와, 얘들아.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한탄하는 규방가사래. 봉건주의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던 조선사회에서는 아무리 남자가 잘못하더라도 여자들은 순종적이고 소극적이고 체념적이기 때문에, 아, 저런 이유는, 저런 탓은 나에게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던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고,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예속되어 있었던, 예속이라고 하는 건 종속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조선시대의 봉건적 윤리 속에서 작가 자신이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한을 다양한 비유적 기법을 사용하여 품격 높은 시적 감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문학 작품으로 형상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앞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로 볼게요. 가겠습니다. 엊그제 젊었는데 하마 벌써 어이 다 늙거니 이렇게 다 늙어는가 소년행락 생각하니. 그럼 소년행락이라고 하는 건 어릴 적 즐겁게 지내던 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되겠죠. 과거를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늙어서 서러운 말 하자 하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늙어서라고 하는 건 현재가 될 거고요. 서러운 말이라고 하는 건 어이구, 죄송합니다. 오른쪽으로 빼서 적을게요. 여기서 말하는 서러운 말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될 거고,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서러운 말이라고 한 단어, 두 개의 단어죠. 두 개의 단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죠. 됐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부생모욕 신고하여 부모님이 나를 낳아 기르시고 신고 몹시 고생하여 이내 몸을 길러낼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작품의 화자가 되겠죠. 나를 길러내실 때, 이어서 갈게요. 공후 배필은 못 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공후 배필이라고 하는 건 아래 나와 있는 글자를 보시면 높은 벼슬아치의 배필이라고 나오죠. 그럼 이거는 이 공후 배필이라고 하는 건 화자가 이상적으로 소망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죠. 필기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현대어풀이가 지워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알고 있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적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상적인 소망의 대상은, 즉, 내가 지금 결혼한 남편은 나의 꿈과 같은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는 나의 꿈은 높은 벼슬아치의 와이프가 되는 거였는데 라고 해석하셔도 되겠죠. 공후 배필은 못 바래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군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원하였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군자호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체크해 보시면, 앞에 나오는 공우배필이 이상적 소망의 대상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군자호구라고 하는 건 현실적 소망의 대상이 되겠죠. 높은 벼슬아치의 와이프, 이것이 나의 이상적 소망인데 그거를 바라지 못하더라도 군자, 즉 인품도 좋고 도를 갖춘 사람의 좋은 짝, 즉 와이프가 되기를 원하였는데, 그 다음이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갈게요. 상생의 원업이오 월하의 연분으로 라고 나오죠. 여기 잠깐 밑줄 쳐볼까요? 이어서 볼게 얘들아. 상생이라고 하는 건 아래 보세요. 전생, 현생, 후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생애를 말한대요. 그럼 이 상생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디 나오는 용어냐면 불교에 나오는 불교 용어예요. 불교. 근데 이어서 보자. 삼생의 지은 원망스러운 업보요. 그러면 전생이 있는 사람은 현생을 살아갈 거고, 현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 즉 후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삼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의 윤회사상을 나타낸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 남편과의 혼인은, 현재 남편과의 혼인은, 혼인을 운명으로 수용하는 화자의 가치관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운명론적 가치관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월하의 연분으로, 즉 부부의 인연으로 장안유협의 경박자 세모 쳐볼까요? 장안유협의 경박자라고 하는 게, 죄송해요. 장안유협의 경박자라고 하는 게 현재 남편의 모습 또는 됨됨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한양에서 호탕하면서도 경박, 굉장히 가벼운 사람 또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호탕하면서도 경박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의 마음쓰기 살얼음을 디디는 듯. 그럼 드시라고 하는 단서가 나왔으니까 직유법이라고는 알 수 있을 거고, 다시 해석하면 시집간 뒤에 마음쓰기 조심하기를 마치 살얼음 디디는 듯 했으니. 이어서 갈게요. 얘들아, 3, 5 뭐야? 곱하기 해보세요. 3, 5, 15죠. 15살, 2, 8에 16이니까 16살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15, 16살을 겨우 지나 천연 여지를 절로이니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 기약을 하였더니, 즉 열다섯 열여섯 꽃다운 나이에 굉장히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장안유협 경박자라고 하는 현재 남편과 백년 기약, 즉 결혼을 했는데, 이어서 볼게. 영광 후루라고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조물이 시샘하여, 조물주가 시기 질투, 즉 시샘이 많아서 봄바람이라고 나오는 부분 앞에 가로 열어볼까요?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에 북 지나듯, 마찬가지 비유적인 표현 직유법이죠.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의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간다. 잘 봐. 이거는 초록색으로 할게요. 배틀이라고 나왔죠.
그럼 얘들아, 이 배틀이라고 하는 소재는 남자가 쓰는 게 아니라 여자가 쓰는 게 될 거야. 따라서 이 부분은요, 여성의 실 생활과 관련된 소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가 있겠죠. 3인국회도 봤잖아. 홍샹, 연지분 이런 것들이요. 이어서 할게. 설빈환 어디 가고. 설빈환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얼굴이래. 그럼 화자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시간은 15, 16세 과거가 될 거고, 천연여질이라고 나와있던 부분 있잖아요. 천연여질 어디 나왔냐면 여기 나와 얘들아. 과거의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 가고. 그 다음 볼게. 면목가증 되었구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면목가증이라고 하는 건 어디 두고도 보기 싫은 모습이니까 현재가 되겠죠. 현재가 되겠죠. 내 얼굴 보거니. 내 얼굴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볼까 얘들아. 그럼 젊은 시절, 즉 15, 16살 결혼하기 전에는 엄청 이뻤는데 지금은 보기도 좀 역겹기도 하고 싫은 모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화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볼 거야. 내 얼굴을 내가 보니까 와, 정말 그지같이 생겼나봐. 스스로 보기에. 어느 님이 날 사랑할까? 스스로 참괴, 부끄러우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가로 닫아보시면 이 부분은 결국 화자의 체념적인 태도가 될 거고, 스스로에게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탄이라고 해요. 스스로에게 탄식하는 감정을 자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식으로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얘와 관련된 사자성어를 뭐가 있냐면 수원수구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할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화자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죠. 됐죠? 이어서 갈게요. 335. 여러 사람이 떼를 지어 다니는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란 말인가? 세 사람 아래 현대풀이 볼까요? 새 기생. 그럼 결국 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건 화자에게 있어서 질투의 대상이 되겠죠. 내 남편을 빼앗아간 년이 너야?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어서 계속 볼게. 꽃 피고 날 저물지. 즉 꽃도 피고 날이 저물고 있는데 제 정처 없이 나가 있어. 정처 없이 나가 있어서. 그럼 누가 나가 있는 거냐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편이 나가 있겠죠. 와이프는 집에서 남편을 기다릴 거고. 백마금편으로 흰 말과 금채찍, 즉 호사스러운, 한마디로 클럽 갈 때 차려입고 나가는 남편의 모습,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디 어디 머무는 곳. 그럼 방금 봤던 삼행을 이렇게 묶어보시면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남편에 대한 화자의 괴로움과 원망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원근,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도 모르는데 소식이야 더욱 알랴? 마찬가지.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소식을 어떻게 알겠어? 라고 말하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어서 인연을 그쳐신들, 남편과의 인연이 끊어졌지만 생각이 안 나겠는가? 결국 남편이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느껴진다가 될 거고, 의문형으로 제시했지만 결국 난다라고 답이 정해져 있을 테니까 설의적 표현이 되겠죠. 위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 더 알겠는가? 당연히 모르지 임마. 이런 의미가 될 테니까 여기도 설의적 표현이 될 거고요. 이어서 볼게요.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르렴은, 즉 얼굴을 못 보면 그립지나 않았으면 좋으련만, 아래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12대 김도 길샤 30날 지리하다. 하루가 길기도 길구나. 한 달이 지루하기만 하구나. 아래 해석의 팁 한번 볼까요? 자주 나오는 구절이에요. 고전 작품에서는 인물에 대한 기다림과 그리움의 깊이를 나타낼 때 수치라고 말하는 숫자죠. 숫자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즉 임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함을 표현한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3인곡에서도 화자는 하루도 12대, 한 달도 30날인데 그동안 입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리움의 심리를 부각한다. 고전 작품에서 자주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옥창에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잠깐만 위에서 이걸 냈구나. 얘들아, 옥창이라고 하는 글자도 밑줄 쳐볼까? 현대 어플이 보면 규방 앞에 심은 매화라고 나오는데, 일단 옥창이 규방이라는 공간이에요. 규방. 근데 이 규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조선시대에 여인이 거처하는 공간을 규방이라고 하거든. 그럼 이 옥창이라고 하는 단어로 아까 봤던 것처럼 화자의 성별을 알 수가 있겠죠? 여성이라고.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이어서 볼게. 옥창에 심근 매화 몇 번이나 피고 진고. 여기 나와 있는 매화가 또 나왔다라고 해서 지조절개라고 보면 안 돼. 이 구절은 지금까지 봤던 매화의 기능과는 조금 다르게 단순하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남편이 나간 지가 엄청 오래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여기서의 매화도 지조절개야, 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매화는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 장 넘어갈게요. 겨울밤이라고 나오죠. 겨울밤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로 한번 여시고. 겨울밤 차고 찬 때 자체는 섞어치고. 이제 겨울인가봐. 눈도 내려요. 또 여름, 여름까지 갔어요. 여름날 길제, 길고 긴데 구준비는 무슨 일고, 무슨 일로 내리는가. 삼춘화류 호시절의 경물이 시름없다. 봄날, 삼춘화류라고 하는 건 봄날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겨울도 나오고 여름도 나오고 봄도 나오네요. 삼춘하루, 즉 봄날 온갖 꽃이 피고 버들잎이 돋아나는 좋은 시절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아도 관심이 없다. 결국 이 부분은 좀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봄이 되어서 만드는 봄의 아름다운 경치와 자신의 처지를 대조해서 결국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부각시키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됐어요? 좋은 시절이지만 관심이 없대. 그럼 관심이 없는 이유는 남편이 내 옆에 없기 때문에. 그럼 남편이 내 옆에 없기 때문에 나는 외롭고, 내가 지금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도 나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을달 방에, 다시 가을로도 가네요. 가을 달빛이 방에 들고 방 안을 비추고. 감정이 첫 번째 나왔네요. 실솔. 빨간 색깔로 칠할게 얘들아. 지금부터 나오는 이 빨간색은 감정이입이 이루어진 자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실솔이 들어오고 상에 올 때 귀뚜라미가 침상에서 울 때. 그럼 결국 여기서 귀뚜라미가 침상에서 울고 있는 이유는 뭐야?
외로우니까, 슬프니까, 결국 실소리라고 하는 감정이입 대상에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이입되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 없이 해마 많다. 길게 한숨 지음에 흘리는 눈물에 헛되이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싸. 모진 목숨이 죽기도 어렵구나까지 가로 닫아볼까요? 그럼 제가 겨울 계절과 관련된 단어들에 V표를 해놓고 내려왔어요, 얘들아. 결국 가로 열고 가로 닫은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계절에 따른 외로움과 그리움의 정서가 표현되고 있는 구절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어서 볼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돌이켜 풀어 헤아리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돌이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렇게 살아서 어이할까? 생각해봐. 결혼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남편이 안 들어와요. 또는 남자의 입장이라면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와이프가 돌아오지 않아. 그럼 그렇게 혼자 있는 사람들은 외롭기도 외롭겠지만 엄청 그립기도 그리울 거고 자신의 신세가 굉장히 원망스럽기도 하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 한탄하기도 하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청등을 돌려놓고 너무 외로우니까 이제 화자가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푸른 등불을 돌려놓고 녹익은 비스듬히 앉아. 푸른 검은 고를 잡고 비스듬히 앉아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갑자기 화자가 혼자 있다가 불 켜고 검은 고를 잡은 이유가 자기가 느끼고 있는 외로움을 달래 보고자 하는 행동들이 되겠죠. 남편이 안 와가지고 슬프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보고자 움직이고 있는 행동들이 될 거야. 병려나 한곡조를 시름조차 섞었다니. 여기서 말하는 병려화라고 하는 게 고전 작품에 가끔 나오는데 이 병려화는 매우 슬픈 노래를 백년화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백년화라는 노래가 슬프다고요. 됐죠? 백년화 한 곡조를 시름까지, 시름이라고 하는 건 화자의 정서죠. 시름까지 섞어서 타니 소상야우 대소리 섣도는 듯. 비유적인 표현. 화표 천년에 벼락이 울고 있는 듯. 마찬가지 비유적인 표현이 될 거야. 그럼 결국 지금 봤던 이 두 행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위에 나와 있는 백년화 한 곡조에서 느껴지는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다시 볼게요. 소상야우의 댓잎소리 섞여 도는 듯. 소상강 밤비에 댓잎소리가 섞여 도는 듯하고 라고 나와있는데 아래 해석에 덤볼까? 순임금의 두 왕비는 순임금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다가 죽는다. 그때 두 왕비가 흘린 눈물이 대나무의 흔적에 남겼다는 고사를 인용한 표현으로 여기가 고사 인용 부분이 되겠네. 화자의 검은고 연주 소리가 매우 구슬픈 소리임을 의미한다. 아래도 마찬가지. 무덤 앞에 세우는 망주석에 천년 만에 찾아온 특별한 학이 우는 듯 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해석에도 볼게. 요동의 정영미라는 사람이 신선해도를 배워 천년 만에 학이 되어 돌아와 화표주 위에 앉았다고 한다. 천년 만에 돌아왔으니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며 울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으로 구슬픈 검은고 소리의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럼 결국 이 두 부분은 위에 나와 있는 백년화 한 곡조라고 하는 검은고 소리를 빗대어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어서 볼게요. 옥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옥수라고 하는 거 관련된 자자성어 뭐 있냐면 얘들아 알고 있을 거야. 섬섬옥수. 굉장히 아름다운 손으로 타는 수단 옛 가락이다마는, 즉 타는 솜씨는 옛소리가 그대로지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옛가락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왜 나왔지가 아니라
예전에 남편에게 들려주던 소리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옛소리가 있지만 그대로지만 부용장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보자. 부용장 정막하니 부용장은 아래에 현대 어플이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해석하지 않을게요. 정막하니 같은 말 비어 있으니 뉘 귀에 들리겠는가? 누구의 귀에 들릴까? 간장이 구곡되어 즉 애 끓는 심정이 구곡 구비구비 되어 끊어졌구나. 가로 닫아볼까요? 결국 이 부분은 독수 공방하고 있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나타내는 부분이 마지막 봤던 부분이 될 거고, 간장이 구곡하여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사자성어 뭐가 있냐면 구곡 간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야 알고 있어야 돼. 즉 서러움이 뼛속까지 신체 모든 기관에 맺혀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구곡간장 됐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차라리 잠이 들어서 꿈에나 보려하니 얘들아 또 꿈 나와. 와 진짜 지겹지? 매일같이 꿈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꿈에서라도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고전시가에 나오는 유명한 장치 중에 한 명이야. 하지만 꿈에서 임을 보려고 하는 게 화자가 처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거야. 뭐 사미인곡이나 송민곡에 나왔던 꿈도 마찬가지야. 현실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 사람이 와야지. 어떻게 완벽히 해결이 되겠냐고. 완벽히 해결할 수 없어요. 이어서 갈게. 하지만 꿈꾸려고 하면 항상 방해물이 나오죠.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벌레. 그럼 여기서는 잎과 벌레가 잠을 방해하는 소재들이 되겠죠. 잠을 방해하는 소재. 그럼 얘는 간단하게 말하면 장애물이요. 화자에게 있어 걸림돌은 전부 다 장애물이지. 할게.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 것인가?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고사 이야기 하나 나올 거야.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혔어도 7월 7석 그거 아시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그럼 여기서는 결국 견우와 직녀의 상황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됐어요? 이어서 갈게. 하늘의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가 막혔어도 견우와 직녀 상황 제시해주고 7월 7석 1년 1도 실기치 않거든. 7월 7석 1년의 하루는 만나는 시기를 놓치지 않았는데. 그럼 잘 봐. 견우와 직녀의 상황을 제시했는데 결국 견우와 직녀도 이별한 상황은 맞아. 또는 사랑하는 사람 즉 대상의 부재가 발생하는 상황은 맞아요. 하지만 1년에 한 번쯤은 만난대. 즉 평생 이별 또는 평생 대상의 부재를 느끼는 것은 아니죠. 1년에 한 번 만나잖아요.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할게. 우리 임이라고 나오지 얘들아. 우리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다르게 체크해 볼게. 우리 임 가신 후에 무슨 약수 가려간데. 그럼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약수라고 하는 건 아래 대놓고 나오잖아. 장애물이라고. 그지? 무슨 장애물이 가려서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쳤는고 오는지 가는지 소식조차 끊어졌는가 라고 나오죠. 그럼 결국 아래 나와 있는 이 두 행은 화자와 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
견우와 직녀의 상황과는 대조되는 모습이 되겠죠. 1년에 한 번 만나는, 한 번이라도 만나는 견우와 직녀. 하지만 나와 우리 임은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고 시간을 날리고 있다. 난간에 비겨서 기대어 서서 임 가신대를 바라보니까 초록, 풀에 이슬이 맺혀 있고 모운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중림 푸른 곳에, 대나무 숲 푸른 곳에 새 소리는 더욱 설다.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새 소리도 체크해 볼까? 잠깐만, 빨간색으로 체크했네. 여기 나와 있는 새 소리도 빨간색으로 색칠해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새 소리도 감정이입이요. 감정이입. 왜? 더욱 설다라고 하는 게 더욱 서럽다라고 하는 사람이 느끼는 정서가 새소리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소식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는 임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굉장히 서럽다가 되겠죠. 됐죠? 그리고 이 초로에 풀의 이슬이 맺혀있고라고 하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 초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도 설명하는 경우가 있냐면, 이슬을 눈물이라고 해석해서 눈물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됐죠? 그래서 눈물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게 초로야 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 초로도 감정이입이야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쌤은 아니야, 직접적으로 서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들어간 새 소리와 앞에서 봤던 귀뚜라미가 울고 있는 이 부분은 화자의 정서가 다이렉트로 들어간 건 맞는데, 이 초로라고 하는 건 눈물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감정이입은 조금 애매할 수 있고 객관적 상관물 정도는 인정할 수도 있어.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시는 분도 계세요. 관점이 좀 다양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관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수없이 많다고 하겠지만 박명한, 여기서 말하는 박명이라고 하는 건 아래 나오죠. 운명이 기구하다. 홍안이야. 홍안이라고 하는 건 화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화자 자기 자신. 근데 얘를 단순하게 현대어풀이를 하면 뭐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 그러니까 즉 화자 자기 자신. 홍안이야, 나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마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마찬가지 설의적 표현이 될 거고, 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화자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당연히 부각되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마도, 아마도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볼게요. 이 임의 탓으로 살듯 말듯 하구나. 가로 닫아볼까요? 이 부분은 조선시대 여자와는 조금 다르게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 특이하죠. 앞부분에도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도 임에 대한 원망을 던지면서 작품을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선시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보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럼 잘 봐. 남편에 대한 원망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는 부분, 남편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는 부분을 보라 색깔로 색칠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묶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똥말똥하여라. 남편에 대한 원망, 임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아까 견우화 직녀 비교하는 부분 있잖아, 얘들아. 여기도 우림 가신 후에 무슨 장애물이 가렸는지 오는지 가는지 소식조차 끊어졌는가? 결국 여기도 남편에 대한 원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앞에 나와 있는 어디냐면 여기요. 335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란 말과 여기도 마찬가지 남편에 대한 원망이 드러날 거고 아까 우리 필기했지. 또 여기 마지막 장안유엽 경박자 꿈과 치만나 있어 자기 자 와이프 아 자기 남편을 한양에서 경박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여자는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자기의 남편을 장안유협 경박자라고 말하면서 현재 남편의 모습을 또는 현재 남편의 됨됨이를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도 남편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해 줄게. 잘 봐. 지금부터 제가 주황색으로 칠할 거야, 이 색깔. 잘 봐. 구분할 거야, 구절별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색깔별로 구분해 놓으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이 색깔로 하는 부분은 뭐가 될 거냐면 자신, 즉 화자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고 같은 말 탄식하고 자조,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비웃는 자조가 드러나는 부분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색깔로 밑줄 치겠습니다. 어디냐면 여기요. 스스로 참견이 누구를 원망하랴? 아까 말씀드렸던 화자의 체념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 한 부분이 나와. 어디냐면 여기. 박명한 홍아니야. 나 같으니 또 있을까? 이두 부분이요. 이두 부분은 자기 자신, 즉 화자의 자기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 탄식, 자조가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규환과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